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대재앙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하지만 중국에도 잃어버린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이 도시는 심하오로 알려져 있으며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중국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6년 우물을 파던 농부들이 특이한 고대 유물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. 그들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은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습니다. 이 도시에는 높이가 70m가 넘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인간의 두개골로 가득 찬 수많은 구덩이가 있어 어둡고 신비로운 과거를 나타냅니다. 또한 광범위한 방어작업, 벽화 및 기타 유물이 있어 한때 정교하고 복잡한 사회가 이 지역에 거주했음을 시사합니다. 많은 잃어버린 도시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버려졌다고 제안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결과라고 추측합니다. 당신은 중국을 방문하실 의향이 있나요?